네, BB 시리즈 오연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17 류 BB 시리즈 계속하고 있습니다. 434 모델이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갔는데요. 435 모델 더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뭐 미리 눈을 띄어드렸습니다만 5현 밸런스가 거의 4현 치는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패시브라서 더더욱이나 그 깔끔함의 맞아요. 강점이 더 큰 메리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물론 음량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 액티브 녹음 받다가 패시브 녹음 받으면 갑자기 확 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그런 거 없이 출력도 네. 어느 정도 충분히 빼주고요. 그래서 정말 액티브 부럽지 않은 네, 그런 사운드를 패시브에서 패시브 수준에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뭐 액티브가 패시브보다 기본적으로 뭐 사운드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정리를 드리자면은 네.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액티브가 볼륨량이 크기 때문에 네. 더 좋게 들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해상도에 좀 영향을 주는 네. 거라서 뭐 그냥 볼륨을 그냥 단순히 똑같은 음악이라도 볼륨 크게 들었을 때 그냥 확 그 음악에도 신나게 들리는 것처럼 그런 효과가 액티브에 있는데 패시브임에도 불구하고 볼륨량도 어느 정도 커버를 쳐주고 비슷한 볼륨으로 맞춰놨을 때는 오히려 더 깔끔한 맛이 있기 때문에 이쪽이 더 땡기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펙을 살펴볼게요. 엘더 메이플 엘더바디 메이플 마호가니 5피스 4개 로즈우드 지판 라이트웨이트 오픈 기어 그리고 그랍텍 너트의 250mm 지판 공유로 반지름 21 미디엄 프렛 864mm 스케일 길이의 VSP5N, VSP5B, 알리코 5 마그넷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J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고요. 2볼륨, 1톤, 빈티지 플러스 라이트 컴포터블 싱잉, 스틸 세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2017 뉴 BB에서 새롭게 바뀐 사항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전편 리뷰 참고를 해주시고요. 신체 검사 바로 해볼게요. 네. 4현은 117이었는데요. 5현은 좀 더 클까요? 117.5 조금 큽니다. 조금. 그리고 아이 무거워. 5연은 5연이죠? 5연은 5연이네요. 네. 얼마나 무거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겁습니다. 전 감이 왔습니다. 이 아까 이겼으므로 확실한 감을 가지고. 아, 요새 왜 이렇게 베이스 무게를 잘 맞추지? 전 소수점까지 썼습니다. 저도 저번에, 그렇긴 합니다. 저번에 이겼으므로. 네, 무게 몇 대 몇? 423. 우와! 이야. 이건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거 쫄깃하다. 올려 볼까요? 423, 422. 아, 승재 씨가 이긴 거네요. 433입니다. 야, 우와. 이렇게 2패를 내리하나? 왜 이렇게 베이스 무게를 잘 맞추지? 우와, 대박이다 이거. 야. 433이네요. 네. 야 이 0.01로 졌네요. 아 진짜. 43이요, 얘는. 그 70 몇이었으니까 얘는 83. 85. 아니에요. 86입니다. 4386. 그런 느낌은 안 드는데 딱 잡았을 때. 네, 사운드 바로 들어볼게요. 네, 이것도 이제 5연 위주로 듣게 될 텐데. 네. 우선은 다 올린 상태에서 해 볼게요. 먼저 5연입니다. 네. 이런 소리고 이제 4연. 네, 자 이제 여기서 놀라운 밸런스가 시작되는데 네. 네. 그냥 4연에서 왔다 갔다 하는 느낌 들죠? 아, 이거 듣고 아까 깜짝 놀랐어요. 자 이거는 지금 이제 예를 치는 거고 이제 개방현으로 치면 아 너무 깔끔하죠 소리가 지금. 자 이 정도의 오연 밸런스입니다. 네, 아, 대단하네요. 자, 시작은 이렇게 하고요. 네. 자 이제 앞에 픽업이요. 네, 자 뒤에 픽업이요. 자, 톤 다 깎은 상태에서 이제 두 개요. 둘 다 픽업이요. 와, 앞에 픽업이요.
지갑이요. 대단하네요. 와. 네. 진짜 전체적으로 사운드가 안정감이 있고 줄마다의 밸런스도 너무 좋고요. 볼륨 밸런스, 톤 밸런스 다 좋습니다. 슬랩톤도 한번 만들어서 들어볼게요. 네, 슬랩톤은 자 사용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딱 이렇게 쳐놓고 좀 살짝 올려서 변하기 변할 때 딱 그때 이제 그렇게 해서 하면은 자 먼저 이제 4연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고요. 이제 5연으로 하면.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5연이에요 지금. 네. 야 그건 대단하네요. 뮤트로 와. 들어보니까 네, 판뮤트라니까 예, 이게 밸런스 좋다는 게 확 느껴지네요. 사운드가 뭉개지는 게 하나도 없이 알이 다 살아있어요. 아 좋습니다. 이거 5연 이것도 반주로 들려주실 거죠? 네, 네 반주에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아. 이게 제가 액티브를 먼저 녹음을 받고 패시브를 받아갖고 볼륨 조절을 많이 해야 될 줄 알았는데 한 1, 2dB밖에 안 올렸어요. 와 그 정도예요? 네, 별로 차이가 그렇게 크게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 근데 얘 진짜 오연 감동인데요? 아, 좋네요. 네,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1794회 스털링 바인 뮤직맨 오연 윈스터 저질림. 네, 윈스터 저질림 뭐 잘 남겨주시죠 이제. 코어탑보다 약간 밸런스가 떨어지는 느낌은 있네요. 이제 점점점점점 이렇게 되고 난 코어보다 좀 더 거칠어질 레이. 아 그거? 네. 난 코어보다 좀 더 거칠어질 레이? 네, 네. 그거 봤습니다. 한 줄 평. 네. 네. 윈스턴 저질레. 네. 정말 뭐 기탐 어탐 배탐을 뭐 막론하고 종횡무진하면서 댓글을 항상 열심히 달아주고 계시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같이 놀라운 퀄리티를 자랑하는 2017 BB 시리즈의 5현 네. BB 435 모델 같이 보셨고요. 승치집도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네. 형 못지 않은 아우. 네. 네. 그 BB 시리즈의 큰형님 있잖아요. BBN이. BBN이. 네. 네. 못지 않은 아우. 그건 액티브고 요건 패시브인데. 네. 저는 모르겠어요. 둘 다 써봤는데. 그 BB의 어떤 대단한 퀄리티를 이 가격에 잘 계승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패시브도 이런 거는 뛰어 뛰었을 때는 대단합니다. 네, 저는 지난 시간에 이름은 TV, 퀄리티는 AA 이렇게 드렸는데 AA 플러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냉면 대 치킨 몇 대면? 전 9.5입니다. 저도 9.5입니다. 저는 자연과 동일합니다. 네, 저는 자연과 조금 더 올랐습니다. 둘 다 저는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아, 엄청나네요, 진짜. 진짜 네. 저는 페이보릿 그 가성비 좋은 페이보릿 5연 베이스가 지금 약간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패시브는
이게 제 개인적인 성향인데 패시브는 해볼 수 있는 게 많아요. 액티브는 이제 그 악기 자체 본연의 그렇죠. 소리가 조금 네네네. 있어서 그런데 네. 패시브는 이제 프리앰프를 바꿔본다거나 아니면 뭘 하면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그 악기라서 그렇죠. 네. 성향도 많이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퀄리티의 이제 줄 그 밸런스가 나오는 악기에서 그것까지 더해지면 야, 나올 수 있는 게 좀 기대 그, 네, 여러 가지 기대 이상일 것 해볼 같아요. 수 있는 것들이 참 많겠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갖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갖고 나올 PRBX 모델은 자체 암호가 장착된 네, 액티브 모델들이죠. 네. 뭐 리뷰를 하지 않아도 거의 다 팔렸다는 알아서 잘 팔리는 우리 TRBX 모델들 다음 시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가성비 좋은 오현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